구독, 좋아요, 코. 여기다 다섯 개 뽑을까요? 나 뽑기 근데 진짜 못하는. 아, 두 개가 따라 맞네요. 첫 번째 거, 끝에 거. 다섯 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난 근데 너무 다 잘 먹어서. 느끼한 거 아니면 극각으로 매운 거 주면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좋을 때는 느끼한 거 먹고 기분이 나쁠 때는 화끈하고 매운 거 먹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주변에 날 친한 사람들은 내 그런 음식을 보고 내 기분을 많이 또 맞추기도 해. 내가 좀 똘끼 성격이야. 이랬다 저랬다 했다 했다 잘해가지고 음식으로 내가 좀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나는 음식 먹는 재미로 살거든. 일반인과 똑같은 나? 다 똑같아. 다를 거 하나 없어. 우리 또 제일 궁금해하는 거. 우리 남녀공학 다 학궁도 다 하고요. 이혼도 하고요. 만나고 이별도 하고요. 애기도 낳고 다 해요. 놀러 가서 노는 것도 하고요. 일반인들과 다를 거 없어. 내가 수영장 가서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나도 일반인이지 뭐. 그렇지 않아? 할머니를 모신 제자라고 뭐 비키니 입고 못 노나? 젊었을 때 누려야 되지? 모든 거 음식 먹고 즐기고 이러는 거. 뭐 우리 노래방 가요. 술도 먹어요. 우리도 다 해. 밤 문화도 즐길 줄도 알고 선녀 오면 막 이쁜 것도 보고 싶고 이쁜 거 입고 싶고 우리도 다 해. 뭐 옷은 야한 거는 뭐 안 입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난 특히나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있죠.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남자는 주진모. 주진모 너무 좋아해요. 그 인상적으로도 그러고 배우로서 남자는 배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김태희. 난 그렇게 김태희가 이뻐. 옛날에는 김희선이 그렇게 이뻤거든. 세월이 흘러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난 김태희만 보면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김태희 너무 이뻐. 아이돌 가수 진짜 몰라. 우리 때 가수를 너무 좋아하지. 뭐 코요테랑 아무튼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마음을 사모하는 연예인은 주진모. 진모 오빠. 우리 어머 나 부끄러워 어떡해. 이거 TV에서나 막 영상으로 이런 마음을 전한다고 직접 하라니까 진짜 너무 어머 어떡해 부끄럽다. 그래도 진모 오빠 저는요 10대 적부터 여지껏까지 우리 진모 오빠를 마음속에서 지운 적이 없어요. 아, 나 근데 진짜 딱 한 번 만나서 진짜 차 한 잔 했으면 좋겠어. 진짜 차 한 잔은 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오빠. 언제 시간이 되면 저와 차 한 잔 어때요? 구독하시게 되면 좋아요. 저의 팬이 되어주세요. 저도 오빠 열렬한 팬이에요. 아, 재밌네. 나도 주진모 좋아요. 아, 나의 주량. 큰일 났네. 저의 주량은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술은 못해요. 저는 일반인으로 봤을 땐 전 술을 정말 못하고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요. 특히나 막 난 작두일 장군님 일로 뭐가 자꾸 들어오면은 술이 진짜 많이 땡기거든. 고기 같은 거나 그럴 때 술을 마시기는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으라 그러고 대리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해서 좀 먹기는 하는데 한 번씩 술시디 들어올 때가 있어. 조상 탈 때. 이럴 때는 술 안 가리고 막 먹어.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나면 몇날 며칠을 술통이 빠져 사는 사람처럼 이게 술이 해독이 안 돼갖고 미치지. 정말 딱 정식 주량은 소주 반 잔. 맥주로 따졌을 때는 맥주 그 캔으로 따졌을 때 작은 캔 있잖아. 딱 그거 반. 더 웃기게. 마시면 금방 취해요. 대신에 빨대 꽂아서 먹으면 한 캔도 다 마실 수는 있어. 그 뭐지 술 센 사람들이나 뭐 주당가들이 그렇게 마신다고 노는데 빨대 꽂으면 한 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취하죠. 취해갖고 자야지. 취하면 자야 돼. 근데 술신이 들어와서 술 먹으면 또라이 짓을 해서 개목줄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여가 생활? 아, 나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모든 어떠한 신 질문이든 어떠한 개인 질문이든 다 대답을 하잖아. 이 여가 생활 이거 나 진짜 힘들어. 내가 여가 생활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실은 거중 손님 보고 손님 없을 시간에 내 개인적인 사생활 일은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도 가는 것도 여행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 근데 난 그런 거 말고 난 나만의 힐링이 필요해. 때때마다 계절마다 다 따라오고 1년에 한두 번씩 내가 꽃을 달고 정말 여기 외방으로 밖으로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집중해서 할머니 일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합의를 보지. 할머니 저 외방에 콧바람 좀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외방 나갔을 때 손님이 미어 터져서 오는 거 그 뒤로 밀어주시던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해갖고 여가 생활은 거진 여행으로 하고요. 내 자신을 나는 꾸미는 것도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에 요술 부리듯이 손을 꾸며주는 네일 아트 이런 걸로 받는 걸로 기분을 좀 많이 푸는 격이고 그 외에는 뭐 여가 생활이랄 게 없어. 내 보물 1호. 내 보물 1호는 신령님입니다. 눈물 날 것 같아. 감옥하셨나요, 할머니? 보물 2호? 내 아들이라고 안 하면 내 아들이 서운할 텐데. 근데 보물 2호는 돈이야. 할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물로 나의 돈을 만들어줄 거고 그 1, 2번의 보물을 지켜야만 그 나머지 보물을 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할머니고 두 번째는 돈이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1, 2번만 다 지키면 그 사람들은 나의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될 거니까 내가 지킬 수가 있으니까 내 보물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보물에 다 속해 있다라고. 그렇죠. 나 말 너무 잘한다. 아,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제 영상을 좀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팬이라고 연락주시는 분들도 있고 팬이라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일러드릴 수는 없어도 짧게나마 하는데도 그래도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도 저는 기를 받고 저 또한 구독자분들로 인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쪽이든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게 힘드신 분들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셔서 어떻게든 동기부여가 되셔서 더 나은 삶으로 같이 손잡고 갔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